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건 뭐였죠?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기술 사조, 이 기술의 중요한 흐름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상식적으로 또 교양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 기술적인 흐름들, 동향 같은 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실제 컴퓨터를 장만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다행히 한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글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만,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여러 가지 교양들이 있긴 한 거예요.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하시면,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내 계정 콘솔, 자기 어카운트 쓰시는 분, 자기 계정 쓰실 분, 자기의 신용카드로 직접 하실 분들, 예.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회원가입할 시간 안 드립니다. 자, 만약에 다머지 분들은, 제가 여기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한 대를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쓰시면 됩니다. 예, 신용카드 없다고 공부 못하면 안 되죠? 자, 내 계정 콘솔로 들어와서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클릭하세요.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 핑핑 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요 AWS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패스워드를 입력해야겠네요. 이 아마존의 인프라를 웹에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클릭해서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3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서비스할 땐 여기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축한 PHP 같은 거를 통해서 아마존으로 업로드하는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셔야 돼요. S3도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은 설명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리스트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S3 여기 있죠?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IDS라는 게 있습니다. IDS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MySQL 같은 것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다 직접 MySQL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걔네가 만들어줘요, MySQL을.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 백업이나 버전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줍니다. 아마존에서. 그리고 멀티 가용성 존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독립된 두 개의 인프라, 독립된 두 개의 건물의 데이터를 양쪽으로 쏴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 완파돼도 나머지 건물이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쓰고 있던 인프라가 부셔져도 자동으로 이쪽에 레디 상태에 있었던 데이터가 라이브 상태가 되면서 서비스가 중단 없이 계속 될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해 못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 저기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여기 있는 EC2라는 걸할 거고, EC2는 Elastic Compute Cloud의 약자예요. Elastic, 탄력적인, Compute, 컴퓨터란 뜻이고, Cloud 위에서 동작하는 컴퓨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EC2를 클릭하세요.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EC2에 대한 일종의 대시보드예요. 자,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위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걸 클릭해서 이 지역을 바꾸셔야 돼요. 영어로는 리존이라고 합니다. 지역. 자, 여기서 도쿄로 바꾸셔야 돼요. 물론 꼭 도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 도쿄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인프라가 도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 진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 인프라가 진출한다면 도쿄가 아니라 서울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예, 아마 서울로 오겠죠. 자, 이거 전 세계 지도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있고요. 일본 이렇게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아메리칸데. 자, 여기에 그두개 정도 있습니다. 미국에 두 개일 거예요. 미국에 두 개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이쪽에 남미 하나 있고,
그리고 유럽에 있고 여기 호주. 그리고 여기에 일본에 하나가 있고 싱가포르에 하나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들을 아, 다안 그릴게요. 아이고. 자, 이것들을 자, 제 발음이 너무 난해해서 이해 못하셨죠? 자, 지역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 7개에서 8개 정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지역을 확대해 보면 하나의 지역 안에는 다시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가용성 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국말이고, 이건 영어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availability 존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지역 안에 3개의 가용성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용성 존들은 독립된 건물이에요. 독립된 건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독립된 건물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용선으로 아주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지역에서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나머지에 백업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복구가 돼요. 물론 어떤 거는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 어떤 건 여러분들이 돈을 더 주고 백업을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가장 큰 인프라는 지역이에요.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각각의 지역에는 가용성 존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백업해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러면서도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들 간에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얘들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진 않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한 것은 자, 여기서 도쿄를 했다는 것은 도쿄를 선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도쿄에 아무래도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인프라가 있는 유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느립니다. 예. 서비스를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닌데 좀 느려요. 예. 어느 정도 느린지는 오픈 튜토리얼스에 접속해 보시면 압니다. 예. 여기서 말고 좀더 빠른 데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가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거를 이제 한국에 진출시켜 놨어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게 있어서 클라우드 프론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정적인 파일 같은 그 이미지나 HTML 같은 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파일은 고속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사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인프라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여기 보시면 Instance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Instance. 자, Instance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핑. 예. 자, Instance는 뭐냐? 한 대의 컴퓨터가 인스턴스 하나입니다. 이해 가세요? 제가 만약에 인스턴스를 세 개를 만드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컴퓨터 세 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한 대의 컴퓨터는 인스턴스 하나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자바 같은 거 하시면 클래스, 인스턴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인스턴스에서 자, 지금 제가 한 말은 취소. 오히려 헷갈릴 테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들이에요. 여기 보면 러닝이라고 되어 있고 스탑드라고 되어 있죠? 자, 러닝은 지금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 스탑드는 이 컴퓨터 상태는 있어요. 컴퓨터 있는데 컴퓨터를 꺼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근데 저는 요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할 때는 이 컴퓨터를 더 이상 우리가 필요가 없을 때는 실수비 아니에요. 자, 오른쪽 클릭하고 액션에 보면 터미네이트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그 중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터미네이트 눌러서 인스턴스를 이제 삭제를 합니다. 여기서 yes만 누르면 날아가는 거예요. 복구 안 됩니다. 자, 이거 오픈 튜토리얼스 아닙니다. 저 계정 여러 개가 있어요. 예. 자, 위에 있는 스탑드 상태도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스탑만 되어 있어도 돈이 좀 나갑니다. 근데 훨씬 저렴하긴 해요. 스탑 되어 있으면 스토리지 용량이 나가요. 예. 자, 여기 런치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런치 발사하다 또는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스턴스, 인스턴스를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걸 누르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죠. 왜 크리에이트 인스턴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렵게. 삭제도 그냥 딜리트 하면 되는데 왜 터미네이트라고 하지? 예,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뭔가요, 나선님? 글쎄요. 쿨하시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 런치 인스턴스는 클릭하셔야 돼요. 예, 관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로 오신 거예요? 네. 자, 문제 없죠? 자, 여기 이거 이 화면은 뭐냐면 Choose your Amazon Machine Imag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미지는 뭐냐? 이미지는 그 컴퓨터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에는 파워포인트도 깔려있고 그 파워포인트에서 어제 제가 프리젠테이션 했던 비개발자라는 PT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미지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컴퓨터를 파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파일을 복구를 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이 상태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던 상태 또는 그 프로그램의 파일 또는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 그거 그대로가 복구가 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복제인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새로 하나 장만했어요. 그럼 컴퓨터를 장만하면 뭐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OS를 깔아야 되죠. 운영체제를 깔아야 됩니다. 바로 그 운영체제를 깔아주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이미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하면 얘네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거기에 그 이미지를 올려서 순식간에 컴퓨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운영체제를 쓸 거냐? 자,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우분투 12.04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64비트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프리티어에 대한 얘기가 자, 여기 프리티어 온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걸 선택하면 프리티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만 필터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프리티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영체제의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그것까지는 감당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프리티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들. 무료라고 후진 게 아니에요. 예.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우분투 12.04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스텝 2로 왔어요. 스텝 2는 뭐예요? Choose your instance type이죠?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래요. 자,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컴퓨터 한 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컴퓨터의 타입은 뭘까요? 그 컴퓨터의 사양이란 뜻입니다. 그 컴퓨터가 후진 건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의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마이크로 인스턴스. 마이크로. 왠지 좀 쪼랩 같잖아요. 그죠? 작아 보이잖아요. 네, 쪼랩 컴퓨터입니다. 대신에 얘는 프리티어가 적용이 돼요. 밑에 프리티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년 동안 얘를 써야지만 무료고 나머지는 어떤 할인 정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스토리지 옵티마이즈. 이거는 스토리지가 큰 거예요. 요 대용량이라는 뜻이고 메모리 옵티마이즈는 메모리가 큰 겁니다. 램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옵티마이즈드는 요거는 CPU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이크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자, All Instance Type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0.613기가입니다. 뭐 613메가 이 정도 되는 거죠. 저 대충. 자, 그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밑으로 갈수록 거물급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컴퓨터는 어때요? 메모리가 이게 뭐죠? 예, 60기가짜리가 있고, 예, 여기 7기가짜리도 있죠. 여기는 첫 번째, 요거는 CPU의 숫자예요. CPU가 20개짜리가 있고, 26개짜리도 있습니다. 예, 이름도 되게 허세가 가득하죠. 뭐 엑스라지, 뭐 있는데, 저 풀네임을 안써 있네요. 자, 아무튼 요 중에서 우리는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써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Next Instance 디테일을 눌러보세요. 자, 여기에 이 숫자 적혀있죠? 저거 꼭 1로 써야 됩니다. 예, 저기 있는 저 숫자는 몇 대의 컴퓨터를 한 번에 만들 것이냐를 지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대까지예요. 왜 20대냐? 실수로 2000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더 많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내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아마존 측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가 그걸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밑에 뭐 특별히 건들 거 없어요. 자, 그리고 Next Add Storage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컴퓨터 구입할 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드디스크를 몇 기가로 할 거냐, SSD를 붙일 거냐, 이런 것들 있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8GB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그 저장 장치를 꽂아줍니다. 뭐 조그마죠? 너무 용량이 적죠? 근데 이걸로 충분해요. 예.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나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는 S3에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8기가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저장 장치는 EBS라고 해서 이것도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가상화된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Next Tag Instance는 넘어가요. 자, Configure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요것은 방화벽을 설정하는 건데, 방화벽 설정하는 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디폴트를 선택하시죠. 디폴트. 자, 여기 보시면 디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록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적을 거예요. 자, 제가 좀 빨리 왔나요? 자, 어디서부터 놓쳤나요? 자, 스텝 5, 태그 인스턴스 여기까지. 요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요 태그 인스턴스는 우리가 컴퓨터를 2000대를 만들어요. 그럼 그 2000대 컴퓨터를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걔들을 태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고, 너는 뭐고. 그룹핑 한다는 뜻이죠. 자, Next Configure Security Group에서, 자, Select Existing Security Group을 하시고, 그 중에서 Default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자, 이겁니다. 저는. 자, 핑. 원래 이렇게 뜨는 건 상관없는 예, 상관없어요. 예, 기본으로 뜨는 저는 이것저것 많잖아요. 여기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뷰 앤 런치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팅해놓은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해줘요. 그럼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리뷰하고서 문제가 없다면, 자, 문제가 없다면 런치 버튼을 누르시면 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하나 더 나오죠? 자, Select Existing Key Pair or Create a New Key Pair라고 나오죠? 자, 제 영어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저런 사람도 영어합니다. 네? 한국인으로서 완벽하죠? 자, 완전 한국인 나온 영어죠. 자, 여기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자, Select, 선택하다. 자, Existing, 존재하는 Key Pair. 자, 여기에 Key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키가 뭔가요? 키가 뭐예요? 열쇠죠. 열쇠가 뭐죠? 문을 따는 게 열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컴퓨팅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열쇠 역할을 하는 게 뭐죠? 패스워드, 비밀번호죠. 왜 패스워드가 비밀번호가 됐을까요? 비밀 문자가 아니라? 번역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자, 아무튼, 패스워드. 하긴 변수도 변수죠. 문자인데. 그죠? 이상하지? 자, 아무튼. 저건 뭐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럼 로그인을 할때 사용할 패스워드를 세팅하는 화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그 컴퓨터는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 접속할 때 또는 여러분 컴퓨터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 키보드로 타이핑하고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길이의 패스워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런 것들은 되게 허접한 패스워드입니다. 예, 아주 쉽게 뚫릴 수 있는 패스워드예요. 여러분들 사이트마다 똑같은 패스워드 쓰고 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요 중에 10%를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럴 것 같고. 만약 100%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작심삼일 온건 DNA가의 이끌림에 따라서 온걸수 있겠지만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아마존에서 만든 요 컴퓨터에 접속할 땐 우리는 파일에다가 패스워드를 담아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에 담기는 패스워드는 누가 만드냐? 얘네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파일에는 패스워드가 적혀 있고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대입하는 걸 통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걸 통해서 그 패스워드를 찾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한 세대 안에는 안 끝난다. 예, 이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옵션에 보면 Create a new key pair가 있어요. 이거는 key pair를 생성한다라는 뜻입니다. 키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왜 key pair냐면 pair는 짝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패스워드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와 여러분이 만든 서버 쪽에서 그거에 대응되는 키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두 가지가 일치했을 때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pair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지금 몰라도 되고 키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키. 비밀번호라는 말에 주목하시면 돼요. 자, create a new key pair를 하시고 여기서 OT라고 쓰세요. 딴 이름 쓰지 마시고 요거는 그 창의력을 발휘하지 마세요. 실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키 페어를 하면 잠시 후에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저 다운로드 됐어요. 자, 핑. 자, 요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은 저 파일은 패스워드 파일이에요. 패스워드 파일이라는 건 뭐죠? 잘 다뤄야 될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냐? 여러분이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 그게 보안이죠. 아시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저건 중요한 파일이고 저게 뚫리면 뚫린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Launch Instances를 클릭하면 이때 이제 컴퓨터가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Your Instance, 너의 컴퓨터가 지금 런칭 중이다 라고 뜨죠. 예, 컴퓨터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요거를 뷰 요거 요거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옆에 러닝이라고 뜨나요? 초록색이 떴어요.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스테이터스 체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요거 있죠? 여기도 초록색 공이 뜰 겁니다. 이렇게. 예. 좀 기다려보죠. 5분 안에 돼요. 자, 그럼 저건 뭐겠어요? 여러분 컴퓨터에다 이미지를 깔고, 컴퓨터를 일단 만들고, 거기다 이미지로 운영체제를 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세팅되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을 겁니다. 얘들이, 우리 대신에.